폭군용 티라노사우루스는 지구 역사상 가장 무겁고 강력한 육식공룡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개체의 체중은 8.9에서 10.4톤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개체 역시 평균 8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포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은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었다 합니다. 아니, 지금도 제일 큰데 여기서 더 커지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11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의 고생물학자들은 토론토에서 열린 척추고생물학회에서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캐나다 자연사 박물관의 고생물학자인 조던 말론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큰 티렉스는 아마 현재 발견된 최대 크기의 개체 스코티보다 무려 70%나 컸을 것이라 합니다. 이는 그 개체가 15톤에 달했음을, 즉 평균 크기 티렉스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크기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학자들은 지금까지 약 25억 마리의 티렉스가 지구에 살았음을 참고했습니다. 25억 마리의 개체 중 발견된 성체 화석은 겨우 32마리에 불과합니다. 즉, 다른 공룡에 비해 성체 표본의 수가 많다 한들 이는 아주아주 작은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공동 저자이자 영국 퀸메리 대학의 고생물학자인 데이비드 호는 가능한 최대 크기의 티렉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체 수와 평균 수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암수가 크기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현생 조류와 파충류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성적 유형성도 고려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만약 티렉스가 성적 이형성을 보였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최대 크기의 모델은 무려 24톤이라는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이러한 개체가 실존했다면 우리는 스코티보다 더 큰 개체를 분명 찾아냈을 것이라며 가능성이 낮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수치는 티렉스가 성적 이형을 보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최대 크기 15톤이었습니다. 유명 고생물학자인 토마스 카 역시 척추고생물학회 회의장에서 티렉스의 최대 개체가 그 크기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덧붙였습니다. 티렉스는 엄청난 동물이며 15톤은 아마도 종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적당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번 연구로 만들어진 최대 크기는 단순히 숫자를 기반으로 한 실험이며 이 크기에 근접한 티렉스가 실제로 발견되기 전까진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말론 박사는 이번 모델은 티렉스가 15톤까지 자랄 수 있음에 생태적 기계적 제약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반으로 했다며 표본으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엄격한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생물학자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공룡이 제일 강했냐, 제일 컸냐 등의 주제로 싸우는 대신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석 표본을 가지고 이미 멸종한 종의 정보를 밝히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들의 노고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